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컴스TV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탁, 마이더스의 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영탁이 마이더스의 손일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가수 영탁을 광동 헛개차의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영탁의 인기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에 맞춰 숙취에서부터 음주 갈증까지 진하게 풀어주는 광동 헛개차를 소개한 TV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접한 영탁의 팬들은 모델 발탁뿐만 아니라 영탁 노래까지 홍보하는 최고의 광고 영탁과 광동 헛개차 콜라보 대박. 오늘부터 1일 1억개차. 영탁 덕분에 광동 헛개차 처음 마셨는데 맛있어서 냉장고 가득 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발적인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광동제약에서도 트로트 대세 가수 영탁의 찐팬을 위해 광동제약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 29일부터 광동 헛개차 영탁 포스터를 액자와 함께 증정하는 찐팬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광동 헛개차를 구매한 영탁의 팬이 공개한 사연으로 기획됐다는데요. 해당 팬은 헛개차 영탁 포스터가 구겨져 속상한 마음을 온라인에 털어놓았고, 이를 본 광동 헛개차 관계자는 구겨지거나 찢어질 걱정 없이 영탁의 포스터를 마음껏 감상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모델과 의리를 지키는 기업들의 신개념 경영 방식이 대세인데요. 광동제약은 가수 영탁을 광동 헛개차 모델로 발탁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동제약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올해는 영탁의 효과로 더욱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광동제약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은 영탁이 모델로 발탁된 6월에는 주가가 7,000원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헛개차 광고 모델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상승하던 주가는 12,000원을 정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영탁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기 전에 비해 주가가 80% 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이는 바로 광동 헛개차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광동 헛개차의 매출은 주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7,000원대의 주가를 12,000원대로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영탁을 광동 헛개차 모델 발탁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광동제약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으니 절대 쉽게 접근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헛개차를 사드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이처럼 광동제약은 크나큰 매출을 준 가수 영탁에게 지난 20일 감사패를 전달하고 촬영 현장 응원을 위한 감사 트럭을 보내 남다른 의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광동제약은 광동 헛개차의 모델로 위트 있는 표정 연기와 재기발랄한 음악으로 광동 헛개차의 위상을 드높여준 트로 태남 영탁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특별 제작한 감사패입니다. 파트너로서 영탁과의 의리와 신뢰를 다지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광동제약. 이와 더불어 영탁은 광동 헛개차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통해 숙취와 음주 갈증이 있을 때마다 광동제약 제품을 많이 찾는다. 술 한잔 마신 다음 날은 무조건 광동 헛개차만 마신다며 숙취해소 음료로 광동 헛개차를 강력히 추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광동 헛개차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홍보 요정을 자처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탁.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아마도 광동제약 기업 이미지 상승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매출 상승의 효과를 누려서 광동제약의 주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영탁입니다. 마이다스의 손. 영탁. 영탁이 손을 대면 금으로 변하는 기업들. 앞으로도 많은 광고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듯 합니다.
광고주님들 사업 성공하시려면 영탁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영탁이 왜 마이다스의 손인지 확인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탁이가 다 요리했자, 영. 앙.